증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전서 저자 미상 1800년대 말 원문 개암가 담가다가 껍질 벗고 정이 가라 수비한 무리를 먼저 수다가 화합하여 쏘어내면 맛이 절묘하니라. 번역문 개암을 까서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간 다음 물 속에 넣고 휘저 이물을 제거한다. 쌀을 불려 간 후 체에 받쳐 가라앉은 것으로 죽을 수다가 개암 앙금을 넣고 죽을 쓴다. 조리법 1. 개암을 까서 물에 담근다. 2. 물에 담근 개암의 껍질을 벗기고 간다. 3. 물 속에 넣고 휘저 이물을 제거한다. 4. 쌀을 불려 간다. 5. 쌀구를 체에 걸러 가라앉힌 것으로 죽을 쓴다. 6. 개암 앙금을 넣고 조금 더 죽을 쓴다. 조리기기는 체입니다.